예,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김수현이라고 하는데요. 이달 초에 원달러 환율이 1050원대 중반까지 가면서 굉장히 원화가 강세가 있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로는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이 좀 약화됐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떻게 이 지적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미국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작년 말에 이제 한중이 협력 관계를 이제 정상화하게 되면서 사드 보복이 일부 완화할 거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지금 뚜렷하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1, 2월 중국 입국자 수가 여전히 40%대 감소하고 있거든요. 사드 보복 완화와 관련해서 경제 영향이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원 달러 환율은 기본적으로 그 전년말 이후에 글로벌 달러와 그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아서 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글로벌 움직임에 더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또 미중 무역 갈등 등 그런 대내외 리스크 변화에 따라서 원화 환율이 변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김 기자님 말씀하신 듯이 그 어떤 개입 내역 공개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하는 그런 아마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런 개입 내역 공개 그 논의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그 환율 정책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그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맞고 단지 어떤 그 쏠림 등에 의해서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는 기본적으로 미 그 교육 촉진법에 이제 근거하게 되는데 그 환율 조작고로 지정하는 그 요건 세 가지 중에서 우리나라는 그 두 개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법상 요건에 보면은 저희들이 지정될 가능성은 그 낮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무조건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어렵고 저희들이 하여튼 이 문제도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계속 그 좀 뭐라고 할까요? 그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사드 보복 이후에 중국인 입국자 수가 크게 감소하고 이제 그에 따라서 우리 대중 수출이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좀 음식 숙박업이라든가 그 관련 산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또 받았습니다. 분명히 2월까지 데이터를 보면 그런 사실이 그런 현상이 이제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한중 관계가 정치 외교적으로도 조금 그 개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저희들 실제로 3월 달에 입국자 수를 보면 아직은 뭐 이렇게 속단하기 힘들긴 합니다만 중국인 입국자가 좀 다소 회복되는 그런 좀 움직임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한국경제TV 정원우 기자입니다. 먼저 작년 11월에 금리 인상 이후에 이제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지금 이제 금리 인상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부탁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가계부채 증가세나 뭐 부동산 쪽으로 돈이 쏠리는 점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작년 금리 인상할 때 이제 금융 주요 요인 중에 하나로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을 꼽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평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금리를 이제 조정하게 되면 그것이 실물 경제까지 미치는 그런 소위 그 파급 효과가 일반적으로 한 1년, 2년 정도 시차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이제 11월 금리 인상했으니까 지금 한 5개월 정도 경과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금리 인상의 효과를 좀 구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여전히 좀 이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리를 조정하게 되면 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실물 경제까지 파급이 되는데 1차적으로 그 금융시장에 대한 파급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납니다. 즉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대출 금리 상승을 통해서 이제 대출의 그 증가를 좀 억제하게 되는데 분명히 지난번에 이제 금리 인상은 한 차례 인상이긴 합니다만 그런 금융시장을 통한 그런 쪽의 경로는 좀 작동을 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계 대출의 증가세를 다소 좀 누르는 억제하는 그런 그 효과는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융 가계 부채에 따른 금융 안정에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최근 이제 가계 부채는 전반적으로 볼 때 아까 제가 모두 발언해서 말씀드렸듯이 그 증가 추세는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 중에 은행권 가계 대출의 증가폭이 상당히 컸습니다만 그것은 다른 어떤 또 일시적 요인도 있고 해서 좀 더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둔화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에 관련된 또 그에 따른 금융 안정 리스크는 저희들이 누차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가계 부채가 일단 그 좀 상환 능력이 좀 높은 그런 계층이 아무래도 좀 많이 갖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금융기관의 어떤 그 자산 건전성 또 그에 따른 보건력이 양호하기 때문에 가계 부채 문제가 현 시점에서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친 그런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지만 가계 부채 총량 수준이 이미 높은 수준인데다가 그 증가 추세가 둔화된다고 해도 여전히 소득 증가율을 웃돌고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저희들이 그런 금융 안정을 그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잠재 위험 요인이 좀 될 가능성을 미리 좀 그 억제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는 당장의 뭐 리스크는 아니라더라도 이렇게 중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저희들이 그 잠재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그 억제 노력은 지속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합인포맥스 전소영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릴 텐데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면 외국인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를 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자본 유출이 없는데요. 반대로 자본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 자금이 대거 들어오는 것이 유출 압력을 높이는 향후의 부메랑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이 궁금하고요. 또 그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대비책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남북 정상회담과 외환시장 개입 공개로 원화 강세가 좀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물가의 하락 압력으로 이어진다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 정상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총재님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환시개입 공개에 한국은행이 하는 역할이 사실은 좀 보이지 않는다라는 좀 평가도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우리 전 기자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차익 거래 유인이 높아지면서 단기성 투자 자금이 좀 들어온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최근에 들어온 그 규모가 우리 경제 규모 또는 우리 금융시장 규모에 비춰볼 때 이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단기 자금은 당장 크게 우려하지 않는 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를 들면 단기 요체 비율을 보더라도 그게 지금 낮은 수준에 아직 머물러 있고 그래도 여전히 그 특히 외국인 투자 채권 투자 자금을 보면 중장기 성향의 자금 비중이 여전히 높습니다. 단기 자금은 일시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원래 그 속성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큰 규모가 들어왔다고 보긴 저희들이 어렵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성 자금은 시장이 불안할 때 곧바로 빠져나가서 그래서 약간의 좀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당장 그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좀 면밀히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또 어떤 조치를 취할 그런 준비는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외환시장 개입 공개 이건 물론 서로 약간 성격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이제 원화 강세로 이어져서 그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상 여력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시장 그러니까 환시장 개입 공개 논의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느냐고 하는 그 시장에서 그러한 그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환시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당국이 그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한 원칙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그런 공개 논의 자체가 원화 강세를 불러올 거다고 이렇게 예단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된다면 당연히 이제 수입 물가 하락을 통해서 또 국내 물가 상승률을 둔화시키고 그렇게 된다면 그 환율 경로 측면에서 본다면 금리 인상 여지를 줄이는 여지는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환시장 개입 공개 논의가 아주 기조적인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남북 정상회담의 경우에도 앞으로 이제 그 리스크가 개선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면은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여서 이제 부분적으로는 원화 강세 요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환율만 또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경제 어떤 그 펀더멘탈 다시 말해서 경기와 물가 그다음에 또 금융 안정 요인 이런 거를 두루 감안해서 결정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시장 개입 공개 논의에서 한일이 하는 역할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랬는데 사실상 외환 시장의 개입 정보 공개를 포함해서
외환 정책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 관해서는 한국은행이 기재부와 오래전부터 협의하고 있고 지금도 협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입니다. 저는 우선 물가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1분기 때 그 부진했던 이유 좀 듣고 싶고요. 하반기 전망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여기 통화정책 방향에 하반기에 오름세가 확대될 것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만약에 하반기에도 지금처럼 예상보다 조금 저조한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경우에 금리 인상 시기 뭐 7월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도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통화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실지가 궁금하고요. 아까 환시장 개입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환시장 개입에 대해서 뭐 다 나온 내용이고 공개 주기를 얼마로 정하느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뭐 이것 또한 뭐 기재부에서 정할 일이겠지만 하는 총재로서 공개 주기를 어느 정도로 정하는 게 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갈 수 있는 건지 얼마 정도의 시간이 중요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1.4분기 국내 물가 상승률이 이제 낮은 수준을 나타냈는데 그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한 몇 가지만 들어본다면 이제 축산물 가격의 하락을 들 수 있고 그다음에 석유류 가격의 또 상승폭이 이제 둔화되면서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좀 이렇게 낮추는 그런 요인이 됐고 또 일부 이제 공공 요금을 동결하거나 하락하는 데에도 이렇게 기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애들이 물가 상승 그 압력이 크진 않고 또 물가 상승 속도가 빠르진 않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차차차차 이렇게 그 내수 회복 등의 영향을 받아서 상승률은 좀 높아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후에는 1%대 중 또 그 더 뒤로 가면 1%대 후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가 전망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오후에 조사구에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환율 외환시장 개입 그 내 공개 주기를 얼마로 하는 게 좋으냐. 제가 앞서 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외환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그 방안에 관해서 기재부와 오랫동안 협의해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제가 그 기재부와 늘 협의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 시점에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블룸버그 통신의 엄재현 기자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그 내외금리 역전 때문에 그 FX 스왑 시장에서 이제 달러 선호도가 높아졌고 좀 재정거래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그 단기 금리를 전체적으로 누르는데 이 과정에서 국내 장기 투자 기관들의 해외 투자 비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FX 스왑 레이트 움직임에 좀 쏠림은 없다고 보시는지 이게 과거 금융 위기나 아니면 금리 역전기나 이때하고도 비교해도 지금 하락세가 가파르거든요. 그래서 쏠림은 없다고 보시는지 좀 그 여쭙고 싶고 향후 급변동 시 좀 안정조치 계획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그 좀 말씀해 주시기 곤란하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또 궁금한 게 현재 IMF를 통해서는 이미 한국중앙정 그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한국중앙정부하고 그다음에 그 중앙은행에 선물한 순매수 포지션이 규모로 이렇게 집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만약에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를 하신다 그러면 이런 선물한 매수 매도 이뿐만 아니라 현물한 그러니까 스팟에서의 달러 매수 매도 공개 모두 공개 이쪽이 모두 그 바람직한 방향인지 그 총재님의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엄 기자께서 그 질문하셨듯이 최근에 이제 스와프 레이트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해외 증권 투자할 때 그 환해지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스와프 레이트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리보 금리가 이제 또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빠르게 상승한 이유가 이제 미 정부의 어떤 재정 증권 발행 규모 확대라든가 또 연준의 좀 그 BS 정상화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리보 금리가 상당히 빠른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서 그 이제 내외 금리 차가 확대되고 그런 요인이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분기 말 수급 요인 등 일시적 요인도 거기에 덧붙여진 데 따른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시적 요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추이를 저희들이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안정화 조치 뭐 교육이 있느냐 아르는데 저희들이 뭐 필요하다면 필요한 경우라면 뭐 검토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냥 원론적인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외환 시장 개입 아까 선물안 말고 이제 현물안에서의 그 개입도 공개하느냐 바람직하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러면서 총재 개인 의견을 묻고 싶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와 기재부와 저들이 그 오랫동안 협의하고 있고 지금도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의 의견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하여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여건이 개선되고 이제 그런 여건을 이렇게 뒷받침돼서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그 수요 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높지 않고 최근에는 또 공공 요금 쪽에서의 어떤 그런 그 좀 억제 이런 게 있어서 물가 상승세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언제쯤이면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2%까지 이르냐 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이제 뭐 1%대 그 뒤로 갈수록 1% 후반쯤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내년에도 그에 가까운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미중 간 어떤 무역 갈등이 이제 화해 모드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요거는 뭐 정말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겠네요. 그 이제 최근에 중국이 시장 개방을 확대한다든가 하는 방침을 이제 그런 개방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그런 소위 그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이제 미중 간 갈등이 이렇게 확산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그런 정보를 접했겠지만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어떤 전면적인 소위 말하는 그 무역 전쟁으로까지는 그 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일반적인 관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최악의 상황은 안 그럴 걸로 보는 게 일반적인데 또 최근에 이제 중국 측의 그런 전향적 자세로 인해서 좀 그런 기대가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막상 그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의를 하는 단계에서는 또 다른 어떤 뭐 정치적인 고려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서
여전히 좀 이렇게 그 좀 분쟁이 그 해소되기는 그렇게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크게 우리 전면적인 어떤 그 분쟁으로 확산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이것이 해소되기는 그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불안한 측면은 좀 있지 않나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데일리 박은지 기자라고 합니다. 전 고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총재님께서 임명장 받으시면서 고용이 이제 경제정책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고용 확대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실업률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정부의 우선 그 금방 나타나는 그 표면적인 요인 한두 가지 꼽는다면 우선 외국인 관광객 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점 그리고 일부 기업, 일부 산업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른 그런 영향 그것이 이제 작용한 측면이 저희들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일시적 요인 외에도 좀 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든가 또는 그 우리 경제가 자본, 기술, 지박적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세로 이어가고 있다든가 하는 그런 구조적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그 고용 상황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어떤 노력도 물론 중요하고 그와 동시에 어떤 소위 장기적 관점에서의 구조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누차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저 임금이 영향을 어느 정도 줬느냐고 하는 질문인데 물론 이제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 이론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 고용을 조정하려는 하는 유인이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최근에 그 고용 개선 지연은 아까 그런 일시적 요인이 상당 부분 가세한 적이 있고 최저임금은 그 영향을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이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그 영향 저희들이 좀 더 어느 정도 데이터도 좀 이렇게 그 확인이 되면 그때 한번 좀 다시 따져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이 부진하고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인데 물론 고용이 부진하게 되면 곧바로 이제 가계 소득의 감소 거기에 따른 소비 위축 이렇게 돼서 단기적인 영향을 주고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고용 부진이 장기화된다고 한다면 인적 자본 축적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잠재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라는 제가 다분히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질문을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희 SBS CNBC의 김한진이라고 하는데요. 가계부채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가계부채가 이제 높은 증가세 그리고 좀 속도도 빨라지고 그렇게 있는데 이게 그 기존의 좀 금리 인하 기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가계부채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상황이 그 다음번 하반기 때 금리를 인상할 만한 요인이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금리를 올렸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이자 부담도 좀 늘어나게 될 텐데 이런 거에 대한 우려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가계부채가 14년 하반기 15-16년에 이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 제가 여러 번 밝혔듯이 가계부채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물론 금리 인하도 거기에 작용한 게 사실입니다. 금리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금리를 인하할 때는 차입을 늘려서 소비나 투자를 하려고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는 어떻게 보면 뭐 필연적이고 어떻게 보면 만약에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늘어나지 않으면 금리 인하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셈이 되는 거죠. 어쨌든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를 늘린 한 요인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외에 저희들이 그 소위 주택시장 쪽에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면서 그에 따라서 늘어난 측면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 요인은 그런 주택시장의 대폭적인 규제 완화 그다음에 금리 인하가 같이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금리 정책 앞으로 이제 인상과 결부시켜서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뭐 그 가계 부채만 보고 금리를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게 아니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경기와 물가도 보고 또 그 가계 부채를 포함한 금융 안정도 같이 본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본다는 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이제 이자 부담이 또 늘어나서 그렇기 때문에 또 가계 부채를 또 억제하는 효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금리 인상됐을 때 가계 그 차입 가구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그것도 역시 그건 뭐 당연한 결과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단지 제가 아까 어떤 기자분 질문에 답했듯이 가계 부채의 상당 부분은 아직 상환 능력이 양호한 쪽에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 금리 인상했을 때 이자 부담 그에 따른 상환 애로가 걱정되는 것은 이제 취약 가구죠. 그 취약 가구에 대한 이자 부담 증대는 역시 우려되는 대목이긴 합니다. 그거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투데이 김남현입니다. 세 가지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미국이 기준금리를 쭉 계속 뭐 인상해 나갈 것 같습니다. 뭐 하반기 되면 한 75bp까지 하는이 그대로 있다면 뭐 역전이 될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지금 하는은 여전히 낮은 물가를 지금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금리 역전폭 확대와 낮은 물가 상황에 직면해 이 하반기에는 직면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하느니 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좀 궁금하고요.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어느 쪽에 무게를 두시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소비자 물가 전망치를 좀 낮췄는데요. 그동안 GDP 갭이 겨우 이제 플러스 전환돼 있는 걸로 하느니 밝혀왔었습니다. 이번 물가 전망치를 낮춤으로 인해서 혹시 GDP 갭이 마이너스로 다시 전환된 건 아닌지 GDP 갭에 대한 전망을 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그 아직 그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정부가 올해 다시 추경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정부안대로 추경이 통과된다면 뭐 우리나라 성장률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퍼센트 포인트 뭐 상승 요인이라든가 뭐 이렇게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로 보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페드가 예상대로 이제 두 번 더 올리고 이제 우리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거를 이제 상정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75bp까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낮은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금리 정책 방향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기 그 소위 경로상에 워낙 불확실성이 크고 또 물가 상승 압력이 당장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지켜본다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통화 정책 방향을 이 자리에서 제가 뭐 예단해서 더 말씀드리기는 지금 워낙 그런 요인을 저희들이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곤란한데 우리 김 기자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리 정책을 할 때 보는 물가는 지금의 물가가 아니고 향후의 물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반기에 가면은 조금씩 높아져서 1%대 중반 또 금년 그 뒤로 가면 1% 후반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물론 타겟에는 약간 미치지 못하는 거긴 하지만 저희들이 금리 결정을 할 때는 현재의 물가보다는 장래의 물가, 예를 들면 1년 후의 물가를 더 우선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1.4분기 저희들이 물가가 좀 약간 좀 낮은 수준을 제가 보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금년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좀 낮춘 것은 사실상 1.4분기 실적이 저희들이 당초 봤던 것보다 낮은 것을 좀 반영한 그런 면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GDP 갭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 뭐 GDP 갭의 변동을 초래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경은 규모도 규모지만 추경의 내역이 뭐냐에 따라서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것이 경상 이전에 해당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본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투자라든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도 이왕이면 조사구에서 오후에 전망 또 설명을 하니까 보다 상세한 것은 그때 설명을 듣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